저희들은 뭔가 뭐 앞에 하나님자만 들어가면 왠지 그 앞에서 이제 좀 사죽을 못 쓰고 거기 우선순위를 무조건 둬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반성인데, 네. 목회자들이 잘못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목회자의 일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무조건 제 말 따르지 말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교회의 일인가 생각해라. 하나님이 어디 목회자의 말을 따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고 했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앙인들 바보예요. 옳으면 따라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했지만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생각들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지. 생각해야지. 그럼 이 경우에는 아내만 그럼 딱 변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내부터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아내라고 하는 자리와 그 다음에 엄마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야죠. 이런 문제들을 놓고 부부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제가 많이 아플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아내가 제 아픈 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제 공황장애 앓고 있을 때 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상태가 정상도 아니었고 제가 한번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안 깨지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약병 이렇게 집어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근데 이제 그런 이해하는 과정들, 사실은 부부라고 하는 게 이런 대화와 이해하는 과정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도 한번 신앙의 문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어떤 요일은 정해놓고 좀 교회 생활을 집중해서 하시고 어떤 부분은 약간 남편분에게 이렇게 좀 내어드리는, 또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좀 룰을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남편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아내를 좀 집으로 돌려달라. 정말 너무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